마우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 것은 템 진단 및 큐브가 될 예정입니다. 네네, 템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이스터링 966에 수학마작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에디터 줄 54. 에디 레전더리 54%에 15% 고귀한 EPI 반지. 실버 블라썸링 18% 에디안 줄에 마력 8 올랐네요. 템페스터링 성배 92. 그렇죠. 84에 마력 4에 966에 에디터 줄. 젤성 자기 마력이 올랐네요. 8 오른 거, 마력 8짝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노을 12성에 66숍에 데미지 올스트 보마마 마마너 있네요. 이메그 0.07% 메커네이터 7에 60을. 와, 출입 장난 아니네. 9%의 에디터 줄. 3에 56숍에 666. 안 보인다. 에디 1.5줄. 956에 32초업에 주운작 되어있고요. 에디터 줄 6에 48초업 666 에디터 줄. 근데 에디큐브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966에 1.5, 5에 16에 마려고 파플라스 마크 6424. 아주 정직하게 올랐네요. 여기에 72초 24% 에디터 줄. 4에 60 18%의 마력 2줄. 이거는 17성이고 이것만 22성인가? 그러네. 신발 5에 70초에 18%의 크리인트 올스텝. 하트 95짜리 18% 에디안 줄에 마력 50. 망토 인트 플러스 2에 인트 5 21%. 5에 75초 초업이 전체적으로 다 되게 좋네요. 6에 50에 크리인트 12% 에디 3줄이네요. 견장 마력 6에 인트 9 오른 건가? 그죠? 마이서 이어링 966에 마력 2줄에 인트 10. 5에 64초. 확실히 액세서리 쪽은 놀장이 좋긴 한 것 같아요. 방 40. 방 35 마력 9에 마마 인트. 야. 35, 30에 마력 9%에 마력 21%. 끝인가요? 방무에 여기가 두 줄이 있구나. 제 생각으로 말하자면은 이 라인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이쪽을 별을 올리는 건 좀 랜덤이니까는 차라리 안전빵을 먼저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예를 들자면은 노을 12에 마이스터링 돼 있는 거라든지 인트 4만이 가고 싶다. 인트 4만만 찍으면 됩니까? 아니면 수공하고 같이 올라야 됩니까? 조건부가 뭐죠? 고객님께 추천드리고 있는 상품은 인트 4만만 목표라면은 인트4로 바꾸는 거 추천드려요. 인트로 바꾸면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인트 4만만 목표라면 이제 엠블럼 보조 무기를요 인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돼요. 4만이 목표라면서요. 네네. 정상적으로 가고 싶다고. 말이랑 좀 다르시네요. 인트 4만만 목표라면서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군과 상관없이 인트 4만만 목표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건데 그건 아니군요. 여기서 마력파를 올려야 된 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놀 12 가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잠재가 30%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모자는 이제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무기하고 이제 아케인으로 가신대요. 그지요? 얼마나 오르냐? 23,000 올라? 잠깐만. 24,000 정도 오르네? 아니지, 아니지. 2,400이죠. 2,400이 모자라다. 이게 얼마나 되죠? 18, 19, 24, 25, 26, 27, 28%. 28에 197이? 30%. 24. 28. 28에 인트 195. 엄청 많이 올려야겠는데? 자, 일단 추업하고 가지고 오면 당연히 인터 쪽은 더 오르겠죠. 여기서 잠재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재가 움직이는 게 인트가 제일 많이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다 그게 다 큐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잠재가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내가 바꿀 걸 좀 추천해 주자면은 마이스터링 악세사리는 놀장이 더 좋은 거 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메커네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차피 수공밖에 안 올라가니까 반지가 또 한짝 필요할 것 같은데. 그지요? 아, 놀 12 메커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고. 아, 근데 잠재들이 레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레전으로 움직여야지 될 것 같다, 그지? 잠재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잠재. 요 다음 반지가 뭔지 아시지요? 요 두 개 반지가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는 스칼렐링, 마이스터링, 구미호, 또 뭐 있죠? 있는데? 요 자리 뭡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 무르무르, 무르무르링.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템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어마무시한 건 아시지요? 무르무르 하거든요. 이모탈링 12성은 좀 찾기 힘들지 않나요? 그죠? 구미호, 무르무르, 스칼렐링, 뭐였죠, 하나? 구미호, 무르무르, 스칼렛, 마이스터링. 가격 얼마 무릎무릎 하신 거 아시지요? 그 다음 반지가 될 것 같고. 그죠? 내 짝이 그렇게 되겠지? 최대 맥스로 가겠다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놀장이 더 좋긴 하니까는. 이거 사라고 팔고 놀장 사면 안 되나? 좀 그렇겠죠? 내가 왜 고민이냐면은 윗잠도 그렇고 아랫잠도 다 돌려야 되니까는 차라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쪽도 노이즈 12 메커 간다고. 여기 뭐 무난한 게 뭐가 있죠? 그거 뭐야? 피어리스 노이즈 12 메커. 그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 라썬펜 이쪽 라인이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무기는 아케인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내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레전더리도 올려야 되고
쌍맥 갈 거면은 애들도 다 손봐야 돼서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템을요 그냥 팔고 새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블랙큐브 던지면은 죽어 나갈 것 같은데 그죠? 동일한 것 같아요. 마력퍼는 아래 마력 있잖아요. 인퍼가 더 효율이 좋으니까. 나라면은 차라리 직접 띄우는 것보다는 아예 쌍레전드로 가져오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여기도 놀장 뭐 있습니까? 마이스터 매지션 샤이니 매지션 마이스터 심볼인가 맞지요? 포스가 670밖에 안 되네. 포스가 670이니까 한 400 정도 500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면 괜찮네. 500만 올려도 38,000 뜬데? 400 양심적으로 한400 올린다고 치면은 조금만 수정하면은 3만대 들어갈 수 있겠네. 그지요? 차라리 쓰고 있는 거 나라면 팔고 새로 할 것 같아. 견장도 동일하고요. 4만이요, 4만. 400 올리는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하다 보면은 어차피 뭐 바로 빠바바 하고 싶은 거면은 500억밖에 못한다면서요. 반지 한짝 가져오면은 끝나겠네. 그럼 천천히 하다보면 다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엔. 확 템 바꿀 거 아니면 다 동의하죠. 큐브와 별이지 뭐 사실 이거 다음부터는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 큐브요. 큐브 뭐 직접 하시려면 하는 거 추천은 하진 않는데 일단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확실히 있어. 이 두 개요. 그리고 얼굴 장식.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변의 여지가 없고. 큐브하고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 다 별 올려야 되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이가 또 22성 달려 있어가지고 참 애매하네. 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큐브 권유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네 고객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 자 무기 바꾸신다고 그랬죠? 바꿀 거지요? 놀 차라리 사는 게 좋겠지요? 맵거 바꿀 거지요? 응축이 바꾸면서 샤이니로 바꾸실 거지요? 이거 다섯 개는 확실한 고정의 변환이죠? 누가 봐도? 그 다음이 문제지. 맞아요. 나도 그 얘기 좀 동감해. 포스 올리고 무기 앱솔 가고 머리 앱솔 가면은 딱 4만 될 것 같아.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네네. 레벨 올리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그리고 유니온. 유니온도 키우시면 어마무시하게 세지겠구만요. 유니온이 너무 낮다. 그지? 이게 좀 문제의 원인이긴 하네. 네네. 고객님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고객님께 원하는 것은 직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네. 고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 시작한 거라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나는 큐브를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바꿨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직접 큐브 하겠다고 치면 뭐 저야 말리진 않겠지만은 자기 마음이지, 그지? 30번 뛰어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냐. 돈이 문제죠, 사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누구요? 당신은 정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나는 장갑 큐브 하고 싶다. 아 어서 오십시오. 망투 30%를 노리겠다. 하트를. 하트 가능하긴 하지. 네, 하트는 문제가 뭐냐면은 레전 갔다가 바뀌면 문제니까. 장갑이 제일, 다른 거는 좀 사고 싶은 욕심이 난 더 큰 거 같거든요. 장갑은 그래도 4-41 돼 있으니까. 매지컬 작은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아시지요? 아! 봉인 풀어주세요. 빨리 홈페이지 가서 봉인 풀어오십시오. 고객님에게 추천드리는 상품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유니온 키우고 그쪽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니온 키우고 다 하면은 그냥 4만대 들어갈 것 같은데, 포스 올라가고. 나도 저 의견이 맞는 것 같아. 무기 바꾸고 앱술 바꾸고 그냥 포스만 올리면 4만대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요. 자, 여기 없는 게 뭡니까? 인트가 낮지요. 이것도 다 키우면 다 올라갈 텐데. 레벨도 올라갈 것이고. 아, 인트 찍었네. 아, 찍을 여유가 많이 되는구나. 비숍이라서. 야. 앱솔랩스. 아 피방목이 쓰셨었구나. 아 그리고 여유되면은 이것도 껴주는게 좋죠. 아 그렇다고 이걸 못 움직일 거 아니야. 두 줄 써야겠네. 애매하네. 제접해야 되지요. 오케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크댐 띄우면은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케이. 아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맵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부금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금의 위치입니다. 어딨습니까? 고객님이 원하는 사은품. 크리 맞습니까? 아 그거 안되겠지요. 방방이 크리 보기도 힘든데. 힘 크리 힘 처음 나왔네요. 와 아쉽습니다. 딱 크리 인트 각이었는데 아쉽네요. 몇 개 남았습니까, 근데? 자자. 아직 많이 남았네. 고객님 나왔습니다. 바로 끝났습니다. 와, 이거 거의 최상의 상품 아닙니까, 고객님. 야. 고객님.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크리크리 올스 때 괜찮습니까? 누구요? 세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 크리크리 올스 때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장갑 큐브를 추천해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사과 손에 여기서 메꿨습니다. 장갑에 급이 확 올라갔지요. 크리 두 줄도 빡센데 크리컬이 올스탯으로 바로 끝내버렸습니다. 아 네네 고객님 남은 큐브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누구요? 세아님. 아 나이스 샷. 바로 대리 큐브였다 답은. 아 세 줄 유효죠. 크리컬이 올스탯. 야 크리크리 띄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크리크리 올스탯까지. 올스탯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크코오리. 네네 네네 고객님 크리크리 올스탯 해드렸고요. 다음은 어디에 원하십니까? 다음 상품 골라주시지요. 신발 어떻습니까? 신발은 끌어올릴만한 것 같아. AD가 돼 그래도 돼 있으니까. 신발 어떻습니까? 솔직히 상하이는 별론 것 같아. 이거는 고민해볼만한 거. 나는 신발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 설마 이거 바로 레전드리 가는 거 아닙니까? 설마요. 12개 남았거든요. 아 바로 가는 거 아니군요. 좋았습니다. 설마요. 아 그건 안되겠지요. 아 레전드리 도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 이거 어떡합니까. 또 망하겠습니다. 고객님 이거 큰일났습니다. 지금 큐브 어떻게든 올인 쳐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고객님. 큰일 났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고객님, 난리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한 세트 4개만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크리크리 올스트 뭡니까 이거 레전드리 바로 4개만의. 야 네네 고객님 다음 상품은 어디입니까? 아 저 기다림 되는 거였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큐브만 나눠서 올려야 되나. 이거 참 애매하구만. 채널이요. 이 채널. 아 썸네일 뭘로 해야되나. 딱 이렇게 해놓고 장갑만 해놓을까. 난해하네. 두개를 같이 해놓을까. 아 이거 잘라놔야 되나. 큐브만 하는걸 참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같이 해야되겠구먼. 두개 딱 해가지고 하나는 레전드를 해놓고 이거 크코를 해놓고. 좋습니다. 두 개의 썸네일로 해놓고 템 진단 및 아 아니 템 진단 및 대리 큐브 요렇게 해놓고서는 하면 되겠군요. 아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 또 아 없는 것 같아. 막상 해볼만한 게 없네. 그죠? 막 올리고 싶은 그런 템은 없어. 아 캐시샵 이제 들어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아 아직 아니군요. 네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마일리지 큐브 한번 사봐도 되겠습니까? 마일리지 큐브 사도 됩니까?
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마일리지 큐브와도 기가 막힌 큐브 아닙니까? 아, 이기세 그대로. 하프 이어링 옷도, 아, 그건 아니겠지요. 이거 넣어놔. 잘못 돌릴 수도 있으니까. 쓸컴뱃. 쓸컴뱃 좋지요.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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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12, 12구였는데. 잠시만요. 아, 느낌 좋았는데. 아, 미안합니다.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았는데 아니었군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지요. 아, 글쎄, 더 올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진짜 잘 나왔다. 깔끔하네 장갑이. 어, 아주 좋아요. 여섯 줄 유효로 해서 딱 팔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지요. 아, 아, 보냈습니까? 오케이. 아, 5만원.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세 개만 살라 그랬는데. 좋습니다. 에이, 그냥 사는 김에 삽시다. 자, 신발 돌리도록 하지요. 가보도록 하지요. 12, 12, 9. 12, 9. 12, 12, 9. 아, 느낌 장난 아니네요. 아, 12, 12, 9. 아, 12, 9, 9. 아, 이거 느낌 장난 아닙니다. 느낌이 장난 아닙니다. 12, 9, 9. 12, 9. 느낌이 장난 아닌데요. 사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사장님, 세 줄 노리는 겁니까? 12, 9, 9인데. 럭크포 들어가 있네요. 사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사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은 레드큐브가 4세트 3개 남았지요. 아, 21포 노린 거였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났습니까? 저 이제 끄면 되겠습니까, 사장님? 맞습니까? 돌리킷 사는 걸 좀 추천하는 사은품들이라서. 이거 한다고요? 이거 간다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바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노장에서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만들 거라고. 아, 근데 아, 좀 참으면은 그거 되는데. 유점 나올 텐데. 유점 나올 텐데. 유점 나올 텐데. 유점 나올 텐데요. 놀장을 직접 한다고 해도 유점 나올 텐데 이제. 아주 고객님들 생각해서 저를 위주로 안 해드리는 거, 안 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지요?
큐브 레이디작 할 거 다 아니면은 저는 좀 이거는 좀 추억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22승 끼는 사람들 4에 60 끼기엔 좀 그렇지. 그렇지요. 도미 한번 가보자고. 도미 잠겨 있어요. 안 돼요. 도미 잠겨 있어요. 아,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은 나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바지 올리기 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차라리 바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요. 한번 해보겠다면 바지가 무난하지. 근데 나는 그냥 샀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돼 있는 거. 아, 18파 아깝지요. 네, 저는 그냥 불켜 남은 거. 망토 한번 던져봐요. 망토가 옵션이 제일 안 좋네. 남은 거에서 무난한 거 망토 제일 낮은 옵션이죠. 이게 인트 럭이니까. 망토 레이크 4세트하고 3개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어떻습니까, 고객님?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제 얘기 듣고 계신 고객님 있습니까? 2세트면 뛰어올 것 같다고. 망토 가자고. 오케이, 시작합니다. 망토 마무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2-12-9 뭔가 12-12-9는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 여기 너무 많이 우려먹었지요. 채널 한번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이제 발랄한 느낌으로 가자. 아, 좋습니다. 아주 발랄하게 뭔가 나올 것 같군요. 이것이 돌리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지요. 아, 이거 아깝다. 아, 아쉽다. 18%인데 위에가 아쉽네요. 딱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12였고. 야, 아, 왜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 자, 남은 큐브를 생각해보도록 하지요. 돌리면서. 아, 12-12-9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18% 9-5-6 왠지 울스트 뭔가 나올 것 같다. 아, 잠깐 몇 개 남았죠? 16개. 아, 한 번만 더 돌려봅시다. 21% HP HP 21% 또 나왔네. 이제 물어도 나오면 멈춰야 될 것 같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고객님, 18% 8개, 4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번 불큐를 던져본다. 2번 레드큐브 던져서 한번 해본다. 고객님의 의견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18%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나가도 큐브 또 할 것 같아. 그냥 레큐 하시지. 내가 보면 그렇지 그렇지. 구걸이요. 12.99 12.69 12.12 12.99 HP 두 줄 나왔는데 아깝네요. 레, 불, 블랙. 와, 뭔가 잘 나오는 것 같다. 블랙헤어 확실히 뭔가 이탈 잘 나오는 느낌이 있긴 해. 라스트 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12% 뛰어났죠. 좋았습니다. 아, 다 필요 없고 이걸로 끝났습니다. 레전드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끝났음. 이거 하나면 끝났습니다. 오늘의 마이너스를 이걸로 다 메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